바깥 산책 길게 나온 건 좀 오랜만인데? 계속 비 와가지고? 그치? 지금 온도가 몇 도야? 23도. 23도? 근데 이렇게 덥다고? 따치. 체감 온도는 거의 한 30도 되는데? 해가 따뜻해서. 바람도 한 점도 없고 엄청 따뜻하네. 오늘 마스크를 안 쓰고 처음 산책을 좀 길게 나왔어요.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좀 바글바글 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영국은 6월 15일부터 드디어 유니폼이랑 교직원들이 열 예정이에요. 그래서 네, 회사들도 7월 1일쯤부터 좀 재택근무를 전면적으로 하던 거를 조금씩 사무실로 사람들을 출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그 서베이를 했어요.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최대 그 근무 인원의 10% 정도를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출근을 하고 싶은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사무실에 뭐 몇 번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은 뭐 계속 집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뭐 멘탈 헬스 아니면은 출근 방법이 대중교통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설문조사 항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막 프롬홈을 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고 근데 또 걱정이 되는 한편 이제 조금씩 생활이 정상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?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어요. 뭐 되게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. 쇼핑몰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아이 쇼핑하고 이런 것들? 그런 당연한 것들을 이 몇 달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집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었는데 갈수록 약간 우울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되게 조심스럽긴 해야겠죠?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유지 잘 하고 이런 것들. 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뭐 멀리 가지는 못하고 집 앞에 나와서 걷고 있어요. 대중교통 안 탄 지는 지금 몇 달 됐어? 그치. 한 3월 중순부터 나 회사 안 갔나? 거의 한 두 달 반, 세 달 된 것 같아요.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가 이제 필수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의무화가 됐다고 하니까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런던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기분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집에 갇혀 있는데 날씨까지 안 좋으면 진짜 우울하거든요. 한국도 약간 세컨 피크가 오는 것 같던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영국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 또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